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2월 10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2월 둘째 주 경마입니다. 2월 첫째 주 경마가 월초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뭐, 그 와중에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때리고 왔죠. 뭐 한두 개라는 게 일반 적중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상한가라고 얘기할 만한 한두 방짜리는 꼭 섞여 있었어요. 요번 주 경마는 지난주 경마보다는 조금 축이 있는 경주도 좀 있고, 한방 찍어 먹을 경주도 좀 있고, 달라박스가 눈에 좀 띄는, 잘 뛰는 그런 조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요즘 들어서 신규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찾아주셨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제 문자로, 핸드폰에 문자로 이제 주셨어요. 조철이 형은 메인 승부에 진짜로 예측권 20장을 때리냐, 배팅을 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딱 이렇게 보면, 아, 양반이 이거를 비꼴라고 시비걸라고 하는 글인지,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글인지 대번에 알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진짜로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말 타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찍혀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예측권 20장, 예측권 10장, 자, 이렇게 제가 승부처에 예고를 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예측, 이 경주에 예측권 20장을 꼭 때리십시오. 이 경주에 예측권 10장을 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그죠? 다들 우리가 우리 말에 책임지는 성인이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100% 그렇게 따라 하실 분도 없고, 또 조철의 문자를 받으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거를 무시하는 분도 안 계실 거고. 그래서 아, 이분은 경마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구나라고 제가 이제 느낌이 와서 이제 직접 전화를 드리고 한 오래 통화를 한 것 같아요. 한 15분, 20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다 이해를 이제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라는 거는요, 그 경주에 꼭 예측권 20장을 때리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듣기 위해서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한번 때려보는 경주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조철이 니는 뭐냐? 저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조철이 실전 배팅하는 거는 웬만한 회원님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아주 가까운 그런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실전 배팅한 그 내역을, 인증샷을 보내드립니다. 비적중이 났던 경주도 그렇고, 적중이 들어온 경주도 그렇고. 근데 요즘 세상이 하도 그래가지고, 이쪽 놀이터에서 배팅하는 거를 뭐 처음 보는 분, 얼마 안 보는 분한테 보내드릴 수가 없죠. 그죠? 뭐 그런 거 갖고 또 시비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
불법인데 뭐 하느니 마느니. 그래서 예측권 20장을 메인 승부에 100% 항상 때리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강도로 때린다. 실제는 20장보다 좀 오버할 때도 있고 뭐 10장 때릴 때도 있고 5장 때릴 때도 있고 배당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첫 번째는 조철은 그 정도 강도로 실전 배팅을 한다. 자,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해당 전화번호로 제가 실제 인증샷을 보내드려서 적중이 됐던 경주든 적중이 안 나온 경주든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대신 그 정도로 물어보실 분들은 진정 조철의 팬 정도는 되셔야죠. 그죠? 뭐 처음 들어오신 분이 그런 거 보내달라.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적어도 조철 눈에 익을 만한, 뭐한달 이상 하시면 조철이 눈에 익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나 그,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서두 말씀 거고 제가 주중에 통화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요 아래 이 지금 영상 요 하단에 보면 뭐 조철의 ARS 번호, SMS 번호, 그다음에 문자 신청 계좌번호, 조철의 전화번호.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똑같죠? 010 6529의 0999딱써 있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똑같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마판에 들어온 이후로 바꾼 적이 없어요. 한 30년 가까이 쓰고 있는 그런 전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전화도 오고 제가 상담도 드리고 그러니까 평일 날은 아무 때나 전화를 하셔도 되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월 둘째 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평소보다 좀 부상 경마가 하나가 좀 많아요. 해볼 만한 경주가 더 있어가지고. 3, 4, 6, 8, 9. 제주는 1경주, 2경주, 6경주고요. 부산 경마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9경주. 그다음에 제주 경마는 2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계속 뭐 매주 드리는 부탁 말씀. 경마 당일날 오전에는 좀 바쁘니까요. 가능하면 하루 전, 이틀 전, 뭐 저녁 때라도 상관없으니까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 꾹 눌러주시고.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레이팅 제로죠. 1등 상금이 1300만 원짜리. 경주 경험이 좀 있는 놈들이죠. 루키 경주에는 자격이 없는 애들입니다. 아니면 자격은 있는데 루키 경주에 나가서 붙을 자신이 없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 나온 그런 경주죠. 자, 6번마 위대한 선택입니다. 6번마 위대한 선택. 33조 마방에서 최시대 기수가 타고 성적이 좀안 나오니까 직전 경주에는 감량 기수, 요번 경주 서강주 기수. 직전 경주에도 서강주 기수를 태웠고 이번 경주는 이용락 기수죠. 메니피새끼답게 이제 걸음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좀 늦었죠. 11전 만에 첫 번째 입상을 거뒀는데 이번 경주는 더더욱 상대가 약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좀 거세한 다음에 서서히 이제 마필이 좀 올라온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6번마 위대한 선택. 요거 여러분들 마주 아시죠? 빅크루즈. 빅크루즈가 어디예요? 조철의 말을, 제주도에서 조철 말을 위탁을 해놨던 브리더스 파크 승마장. 거기 회장님의 마필입니다. 마주 이름은 빅크루즈라고 명명을 해놨는데, 브리더스 파크 회장님의 마필. 제가 뭐 거기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말을 탔던 그런 승마장인 거,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다 아시죠. 이 빅크루즈 마주의 마필들은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열심히 타는 최선 승부를 하는 그런 마주고, 배팅을 그렇게 하시는 마주가 아닌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배팅을 안 하는 마주들은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정상적인 마주님들입니다. 말 두세 마리 쌩 넣어놓고 뭐 야리조나하고 이방저방 끼웃거리면서 이런 마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빅크루즈 마주님의 6번마 위대한 선택.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건. 최선 승부고요. 상대도 약해졌고. 자, 6번마 위대한 선택을 대가리로 놓고, 이게 지금 일경 죽게 돼 있네요. 자, 이 6번마 위대한 선택을 대가리로 놓고요. 자, 후차권에 딱 3마리, 4마리, 4마리 정도 봅니다. 1번 게이트 이점 있는 1번마 닥터 샤크.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경주 경험이 쌓이면서 걸음이 나고 늘고 있는 4번마 투트 플라잉. 이제 감량기수 태웠죠, 윤영석이. 자, 그다음에 외곽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한 10번마 원더풀 어필도, 이제 모래 안 맞고 외곽에서 슬금슬금 따라붙을 수 있는 10번마 원더풀 어필. 요거는 배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한 10번마 플레이 더 인디도 전정 경주에 상당히 선입 경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은경이가 입상에 성공을 했었는데,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그래서 타고 상당히 인기 마필로 팔렸는데, 부러졌죠. 대끼리로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앞에 선행을 가서도 부러졌던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에 발 빠른 마필이 없어요. 자, 10번마 원더풀 어필. 요것도 발 빠른 마필 아니죠. 그나마 요 마필 빼고는 12번마 플레이 더 인디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감량기수 태워놓고 최선 승부 볼수 있는 12번마 플레이 더 인디까지. 자, 요네 마리 중에 한 마리 갖다 찍어 먹긴데요. 자, 그 중에서 두 마리는 사정없이 날리고 때리고 바치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3경주의 6번마 위대한 선택 대가리 놓고, 빅크루즈 마주죠,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 야물딱지기 한방 때리고 바치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적중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4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 대가리 상금이 이제 5등급 3300만 원입니다. 자, 이번 부산 4경주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몇 가지 좀 상황을 얘기를 드렸죠. 그 중에 이 8번마 팬텀 에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구유 마주 여러분들께 긴말안 드릴게요. 자꾸 말하면은 뭐 이상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고, 제가 좀 전에도 요
녹화하기 좀 전에, 그래서 좀 녹화 시간이 좀 늦었는데, 사경주와 오경주에 나오는 이 말구이 마주님의 두 마리, 8번마 팬텀 에이스하고, 오경주는 KF50이죠. 1번 게이트 KF50. 다시 한번 오늘 좀 전까지 제가 통화를 마치고 이제 녹화를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구유 마주는 조합 마주입니다. 마주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그 조합 마주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조철과 좀 좋게 잘 아는 친한 그런 마주님이라 갖고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듣는데요. 또 부인 되시는 분 제가 말씀드렸죠. 과천 부산 해랑 시리즈 이은영 마주님 미 와이프 되시는 분이고, 해랑 시리즈의 마필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조철의 방송을 들으시면 참고로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이 8번마 팬텀 에이스인데요. 자, 제가 뭐 우리 그 말구이 마주님하고 통화 내용 그대로 우리 이 조철 스타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뭐 힛발이 하려고 여러분들께 바람잡고 그런 예상가 아닙니다. 팬텀 에이스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직전 경주도 그렇고 따라가는 힘이 좀 늘어가지고 다 좋은데 내일 주로가 포화주로가 될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뭐그 진흙 포화주로면 막 모래가 뭉쳐갖고 맞는다든지 이제 요런 거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정도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은 이빠입니다. 열심히 타고 이용락 기수한테 또한번 기회를 줬죠. 직전 경주도 잘 타내가지고. 자, 현장에서 요런 거는 내일 주로 상태도 한번 보고, 정확하게 제가 팬텀 에이스를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릴지, 아니면 조철이 보는 대가리에 붙여서 한 방을 때릴지, 아니면 아예 꽂고 갈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보러 오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뭐 유료로 듣는 분들이건 무료로 듣는 분들이건 그래도 조철 스타일을 찾아주시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 내용 한번 들어보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다 아까 통화한 내용까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팬텀 에이스. 자, 그러면 내용은 이제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팬텀 에이스를 그럼 무조건 이걸 놓고 때릴 것이냐? 그거는 소스 경마 하는,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예상가가 하는 방법이겠죠. 자, 이번 경주의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복마들이에요, 기복마들. 뭐 하나 이렇게 연타로 가는 애들이 별로 없죠. 그죠? 벌교의 꿈도 전전 경주에 시원하게 선행 한 바퀴 돌아서 또 되겠다 싶었더니 승군에서 털포덕하고 4착으로 꺾어졌죠. 자, 이 스페셜로 직전 경주 왕대가리 팔렸죠. 왕대가리 팔렸어요. 이거 직전 경기 어땠습니까? 남들 다 대가리를 볼때 우리는 블루 아이콘인가요, 그때? 이거 놓고 때렸습니다. 역상복 대가리로. 복승식만 10대가 넘었죠. 남들이 암만 인기 대가리라 그래도 조철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불안하다. 자, 이번 블루 아이콘 놓고 때리자. 역시나 조철이 이겼죠, 이것도. 소스 받은 애들 전부 다 이거 놓고 다 죽었어요. 인기 1위짜리가 무슨 소스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간다 그러면 소스라도 인기 1위가 대가리라는 소스가 어디, 그게 대한민국에 그런 소스가 어디 있어요? 나는 병신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인기 1, 2위짜리 갖고, 나 소스 이거 대단히네. 그게 무슨 개뿔 소스예요. 그런 건 소스가 아닙니다. 그죠? 인기 1위로 팔려도 내가 생각할 때더 좋은 축이 있으면 그거 놓고 때리려고 공부를 해서 그런 마필들을 꼽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잘난 척 조금 했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더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다. 제가 왜 현장 확인을 한번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주로 한번 봐야 되겠고. 자, 요거 1번 스페셜 로드라든지 2번 벌교의 꿈이라든지 4번 매니 글로리, 5번 디아블로 퀸, 7번 버디버디 전부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그죠? 이 선행형 마필들이 빠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주 전개로 가장 유리한 놈은 8번 마 팬텀에 있어요. 자, 마주님이 걱정하는 거는 외곽 게이트고, 포화주로 해서 모래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용락 기수가 이미 한번 타봤고, 대가리 들어왔잖아요.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가능하면 내일 좋은 성적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잘 아는 마주님 마필이 우승하기를 바라는 거는 인지상정이죠.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 중배당 한방 시원하게 걸릴 것 같으니까. 자, 부산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6경주로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요.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에는 5군 1400m 경주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대끼리 맞거니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요 위에다가 1400m가 딱 적정거리고, 이번 경주에 말로 실수 없을 것이다.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위에다 요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 6경주. 대가리 팔리는 마필부터 한번 볼게요. 자, 5번 마 황후 파이터. 서성훈 기수가 기승을 했죠. 직전 경주 우리 와이즈보이 한방 찍어 먹었습니다. 5.6배짜리. 점점 마필이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마필이 좋아지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그래 봐야 승군전이고, 뭐 1400m 경주 거리 1분 29초 2입니다. 이 정도 못 뛰는 놈들 어디 있어요? 국산 5군에. 그잖아요. 점점 잘 뛰고 있는 거는 맞는데, 직전에 우리도 요번에는 대가리다, 대가리 놓고 뛰었는데, 요번 경주 승군전 맞아서도 과연 똑같이 뛸 수가 있겠느냐. 6번 마 파이널 세븐. 자,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이 외곽에 안쪽에 2번 마 하바나 제인도 있고, 특히나 이 외곽에 12번 마 빌드업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얘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김어수 기수. 외곽 게이트에서 정도윤이 봐줄 일 없죠? 일단은 조지는 겁니다. 외곽에서 출발이 빠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번 마 황후 파이터, 6번 마 파이널 세븐, 거기다가 부담 중량이 4, 7호까지 또 올라갔어요. 6번 마 파이널 세븐은. 아무리 봐도 불안하죠. 경주거리도 1600. 물론 뭐 1400으로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12번 마 빌드업이라는 마필 때문에 선행 박힝이든지 싸우든지 그런 그림이 분명히 나온다. 자, 그러면 이 5번, 6번. 아마 현장에 가면 요두 놈이 대끼리로 깜빡깜빡 걸 건데. 파이널 세븐 선행에 황후 파이터 선입. 자, 이두 마리가 깜빡이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두 마리가 다 풀어줘도 이상이 없는, 이상할 거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육군 시절에 잘 뛰었는데 5군에 올라와서 한 박자 두 박자 삐끗하다 보니까 배당판에서 쭉 밀려 있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직전에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래서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아예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육경주예요. 달라박스 대가리를 한 놈을 놓고, 뭐 후차권 뻔하죠. 5번 황후파이터, 6번 파이널 세븐. 그 외에 요놈 두 마리 빠졌을 때한 마리까지 보험 딱 들어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자,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요거 육경주의 중배당 한 방, 뭐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아요.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뭐한 20배 남짓, 요런 중배당 한 방으로 한방 시원하게 꽂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육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후반부 네 번째 승부인데요. 부산 8경주입니다. 2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자, 이번 8경주는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자, 이거 8경주도 제가 지금 위에 꼭 참고 날라올 스타아이라 써놨어요. 8번마 스타아이인데, 요 전경주 1월 6일 경주도 제가 여러분들께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던, 메인 승부로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죠. 배당은 별로 안 나왔지만, 스타일을 역상복으로 놓고, 역상복으로 놨죠. 야, 이 베텔게우스가 받치기였어요. 그래서 5.7배 복승. 아쉽게 본전 뭐 비스쿠를 했는데, 이 닥터페이가 들어왔어야죠. 아, 6번, 그때 6번, 3번, 6번, 3번. 뭐, 아쉽게 본전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직전 경주도 이미 마필이 잘 만들어져 있었고, 최근 걸음이 쭉쭉 늘고 있는 놈입니다. 거기에 승군전 올라와가지고 부담 중량까지 빠져 있습니다. 경주 거리 적응도 다 했고, 1800. 1분 56초 3. 기록은 좀 밀리죠, 아직. 하지만, 감량 이점에, 뭐, 이성재 기수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자, 그래도, 19조 김영관 마방이 그래도 의리는 있죠. 자, 성재한테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조금 덜 팔려요. 8번마 스타이가. 어디 한번 봅시다. 8번마 스타이, 그죠? 이 워리어 클래스가 일단 대가리가 팔리고, 인기 2위는 박재희 기수 같은 폭풍 언덕이 팔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이 팔리고, 뭐, 소머치고, 스카이머. 뭐, 여러 말 하면 뭐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 공개. 달러박스 승부. 조철이 놓고 가는 달러박스는 바로 직전 경주 대가리 왔던 8번마. 스타이를 다시 한번 대가리로 놓고, 뭐, 후차권이야. 인기마 중에서 하나 오지 않겠습니까? 6번 폭풍 언덕. 11번 워리어 클래스, 뭐 9번 스카이모어, 5번 쏘머치고, 이 정도 중에서 주력 한방 갖다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8경주.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공개, 오픈 승부, 8경주. 현장 예상, 뭐,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승부처까지 갔고, 마지막 승부처. 오늘 세 번째 메인, 구경주 가겠습니다. 구경주. 어디 보자. 이게 왜안 나오냐. 구경주요. 자, 이번 경주는 벤츠한대 승부입니다. 벤츠한대 승부. 자,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제가 요 위에다가 2번마 패션 블레이드라는 마필이 현장 가면 올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자, 2번마 패션 블레이드 인기 1위가 맞냐? 제가 올려놓은 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놈 말고도 노릴 놈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2번마 패션 블레이드. 김영란 마주 거. 뭔가 한타가 부족합니다. 뭔가 한타가 부족해요. 이제 공백 이후에 세 번째 경주인데, 자, 이게 현장에서 아마 서승훈이로 바꿔놔가지고 조금 더 팔리겠죠? 김혜선이가 두번 실패를 하고 서승훈이로 바꿔놨는데, 자, 2번마 패션 블레이드. 그렇다고 얘가 뭐 선행 쏘고 나가는 마필도 아니고, 선행은 외곽에 발 빠른 놈 있죠? 8번마 토바델. 아니면, 뭐, 10번마 딜 러블리 퀸. 요거 맘먹으면 앞에 지지고 나갈 수 있죠. 이때 경주 보면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5번 그레이트 굿, 12번 로드 투 브이.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형 마필들인데, 자, 제가 볼 때는 2번마 패션 블레이드. 무리하지 않고 아마 따라갈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는데, 그래도 서승훈이도 태생이 추입보다는 앞에 밀고 서두르고 나가는 그런 기수 아닙니까? 그죠? 자, 2번마 패션 블레이드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것만큼 과연 믿고 때릴 대가리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세 번째 메인은 구경주에 벤츠 한대 때리는데, 자, 이거 2번마 패션 블레이드 때려잡을 놈이 분명히 여기 쌍승시까지 노려볼 놈이 분명히 있고, 자, 밑에 많은 마필들이 팔려요. 뭐 킹브라더를 위시해가지고 로드트 V까지 외곽 마필들이 뭐다 팔립니다. 자, 이 중에는 가도 안 되는 마필 한세 마리 정도 꺾어내면 사실 몇 마리 남지도 않습니다. 자, 그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가 한 놈이 딱 숨어 있기 때문에, 자, 2번마 패션 블레이드와 들어와도 요번 경주는 충분한 중배당이 예측이 되고, 패션 블레이드가 빠지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자, 부산 구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현장에서 배당도 좀 짭짤하게 중배당, 고배당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2번마 패션 블레이드가 좀 충분히 꺾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굳이 뭐 최저 배당에 연연해가지고 빨갱이 배당에 손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제주 경마가 오늘 1경주, 2경주, 6경주인데요. 1경주, 2경주, 6경주. 메인 승부는 2경주와 6경주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좀더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오늘 목요일이나 아니면 새벽, 저녁 다 좋습니다. 가능하면 경주 당일 오전을 피해서 혼자 봐니까. 네, 경주 당일에 하시는 분들은 좀한 9시 정도 이전에 좀 이른 시간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꼭 부탁 말씀 여러분들 꼭 생각 좀해 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하나씩 꼭 눌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제주 1경주였죠? 제주 1경주입니다. 제가 어떻게 요새 이거 마이크 새로 갈은 거 괜찮아요? 원래 월요일 라이브 할때 쓰는 그 마이크가 비싼 겁니다. 그게 더 좋고, 감도도 좋고, 비싼 건데, 이쪽으로 막 옮겼다가 했다가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하나 했는데, 뭐 그냥 이렇게 둘이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안 좋으면 제가 그걸로 바꿔다 놔야죠. 근데 말씀이 없으시니까 괜찮은 것도 같고, 혹시나 마이크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시면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 의경. 제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는 찍어먹기 승부죠. 16조 김영래 마방에 기대주가 또한놈 들어왔습니다. 6번 마 이치. 이게 뭐 한문으로 이치에 맞다는 그런 이치인지 아니면 영어로 EACH 이치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암말 3세짜리인데 아무튼 데뷔전 뛰는 거 보니까 뭐 상당히 주폭도 좋고 더군다나 뭐 선행 일변도도 아니고 선입견으로 차분하게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고 경주거리가 800에서 900으로 넘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연투가 가능한 그런 말로 보이기 때문에 6번 마 이치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후착 한방 찍어 먹긴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후착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쪽에 5마리 정도가 팔리고 외곽에 10번 청룡시대까지 자 이렇게 6마리 정도가 팔리고 요 안에서 끝날 것 같은데 자 6번 마 이치를 놓고 가도 안 되는 놈 바람만 잡고 없어질 놈 두세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들을 사정없이 꺾고 뭐 쉽게 적중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불안한 인기만 꺾고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때리고 갈 테니까 자 제주 1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2경주와 6경주가 메인이죠. 제주 첫 번째 메인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5점 2세 이상이고요. 자, 요번 2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터졌습니다. 요번 경주는 터졌는데 배당도 아마 한 8배, 10배. 8배, 10배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대가리를 하나 좀잘 세우면 우리가 한구라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 마 솔찬, 5번 마 대성공. 자, 요거 두 마리 빼고는 나머지 여덟 마리 마필이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경주는 조처는 보통 그냥 패스합니다. 대가리 아픈 경주는 패스하고 굳이 이런 경주를 승부처로 잡을 이유가 뭐가 있냐. 자, 그런데 이런 제주 2경주를 이런 경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철이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요 경주를 택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노리는 달러 박스 한 놈이 또딱 반짝반짝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긴말안 하고, 뭐, 제주 경마 조철이 한구라 따박따박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맞춰 먹는 놈이 장땡이고. 배팅에서 이기는 놈이 위너입니다. 경마를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아무리 정보 많이 들으면 뭐예요? 그 경기에 맞춰갖고 주머니에 돈이 들어, 쇳가루가 들어와야 이게 이기는 놈이에요, 이게. 그죠? 제주 우리 후배 예상가들도 있고, 뭐 제주 예상가들 중에 제 선배뻘 되는 분도 있겠죠? 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뭐, 제주 경마, 제주만 하는 토종 제주 예상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감히 제가 뭐, 제주 경마 넘버원이다. 우리 그런 말은,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죠. 제주 토백이들 예상가 분들이 있는데, 내가 제주 넘버원이다. 이런 거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고, 그분들도 있지만, 조철도 제주 경마는 꽤 맞힌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최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조철도 잘 마치고 배당도 잘 나오고 있다.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이거 혼전인데, 혼전 중에 노리는 놈 있으면 조진다 그랬죠. 조철의 딸라박스 대가리. 제주 이경주에 시원하게 한 방 좀 때려낼 자신이 있으니까. 못 먹어도 10배는 먹는 거 아닙니까? 100끼리가 10배 정도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지. 적중만 나오면.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메인 승부.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육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제주 메인 마지막 육경주. 자,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입니다. 이번 경주도 만만치 않은 경주입니다. 1번마 백호번개, 2번마 오라전설,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뭐 액면만 보면 1번, 2번, 2번 오라전설이 선행받고 1번마 백호번개가 따라붙고 땡땡 굳어서 끝날 것 같죠. 4월 8일 날 뛰고 휴양 갔다가 뜁니다. 뭔가 뭐 재검은 잘 받았어요. 그냥 슬금슬금슬금 가는 대로 꼭 잡고 여유롭게 그냥 잡고만 통과했는데, 뭐 당연히 이군마가 그 정도는 떼야죠. 그죠? 1분 05초 때 끊고 들어왔는데, 자, 2번 게이트에서 선행 출하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1사심리죠. 1사심리. 5번마 1사심리. 얘도 또 선행력이 꽤 있는 마필입니다. 양민재 기수 4km 감량에 무조건 외곽에다 갖다 붙일 텐데요. 자, 거기에 1번마 백호번개. 두 번 모두 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문성호 기수가, 한 번은 김대현 기수가. 자, 이번에 김대현이가 다시 한번 탔는데, 자, 이런 마필은 대가리 놓고 때리기가 엄청 찌부둥하죠. 두 번 연투한 것도 미심쩍었는데 세 번을 과연 연투를 하겠느냐. 피곤해집니다. 그죠? 뭐 레이팅 100점까지 해서 부담 중량 52.5면 55.5면 두 놈 다 부담 중량은 이상이 없는데, 왠지 두 놈을 대끼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더글더글 요놈 두 놈의 저배당 마권을 그대로 냅두진 않을 것 같다. 자, 3번마 광해 청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외곽에 9번마 삼다보배까지 뭐 하나 만만한 놈이 없어요. 이게 그냥 1번, 2번 대끼리로 끝난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요거는 조철의 달러박스가 또 한 마리 딱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배당도 상당히 짭짤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뭐 1번, 2번은 방어만 해놔도 이 경기 역시도 한 7배, 8배는 나올 것 같아요. 배당이, 대끼리가. 방어해라도 손해는 안 날 것 같은 배당이고, 정작 승부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를 한 놈 놓고 멋지게 승부 한번 들어갈 테니까, 제주 육경주. 오늘 파이널 메인 승부 제주 육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가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제주, 부산 두 경마장의 승부처, 조철의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내일 제주, 부산,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적중의 자신도도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적중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배당도 짭짤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뭐 문자 회원님이나 음성 회원님들이나 참고적으로 조철은 문자 예상하고 ARS 음성 예상하고 뭐 99%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100%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조철의 음성을 듣고 뭔가 좀 힘을 좀 더 주고 싶으신 분들은 ARS를 신청을 하시는 거고 듣는 거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간결한 마법만 결정 마법만 받으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SMS 1877-1135 요거는 현금 입금이 아니고 전화비로 나가는 그 번호예요. 전화로 결제하는 번호고 요 번호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확인 번호를 조철의 번호로 확인 주시면 안 됩니다. 그 경마왕 신청하는 그 경마왕의 밑에 그 번호로 확인 전화를 주셔야지 1877-1135 이쪽으로 입금하시고 조철한테 확인을 해달라면 당연히 없죠. 저한테는. 그죠? 그래서 조철의 핸드폰으로 확인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조철의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무통장 이 번호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조철이 확인을 하는 거지 아까 그 1877 번호는 조철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경마왕 신청하신 경마왕 저희 회사 등록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10일 금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부산 34689 제주 126 그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 4경주 6경주 9경주 제주는 2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금요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